우리가 쓰는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? 새로 만들어진 통합정수장의 수돗물 제조 과정을 취재해보니 쓸 때는 헐값이지만 만들 때는 금값이었습니다.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청주 통합정수장까지 끌어오는 원수는 공짜가 아닙니다. 시간당 사오는 물은 4,700톤, 1톤에 20원씩, 한 달이면 5,500만 원을 수자원 공사에 냅니다. 정수의 첫 관문은 약품 투입. 지하 관을 통과하며 응집제와 섞이면 불순물이 깨알처럼 뭉치기 시작합니다. 70m 길이의 대형 침전지를 거치는 사이 덩어리가 된 불순물은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만 남습니다. 마지막 역화 과정. 1m 두께의 모래층을 통과하면 미세 찌꺼기까지 걸러진 청주시표 수돗물 완성. 대청호물이 이곳에서 우리가 먹는 수돗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간. 이 정수 과정에 1,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갓 생산된 물맛이 어떨까? 물을 마셔보니 시원한 냉수와 다름없습니다. 그런데 살짝 소독약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. 수돗물이 안전한 건 바로 이 염소 소독 때문. 과학적인 수질 관리로 살균에 필요한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맡을 수 있습니다. 각 가정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약간의 염소 냄새가 나야지 그게 고품질의 수돗물이라고 생각하시고. 막연한 불안 때문에 혈세가 투입된 1,300억짜리 수돗물을 허드렛물처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. MBC 뉴스 신미입니다.